있어. 정말 미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윤호 씨가 데뷔 전부터 그 정수기 물통에 네. 동전과 지폐 크게 모았던 돈 있죠? 아, 예. 네. 근데 거의 안 쓰죠. 이게 2, 3년 동안 모은 돈이라서. 이렇게 보고 있던데? 어, 5년 정도 쓰고. 아, 예. 네. 그 돈이 굉장히 잘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잘 안 모인다고 저한테 오셔서. 예. 네. 어, 형 돈이 되게 잘 안 모여 하신 적 있죠? 예, 네, 있죠. 예. 네. 너무 커서. 아, 사실. 얼마? 저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이제. 허그로 바쁘게 활동을 하시고 저희 멤버가 숙소에 12명이 함께 그 당시 12명이었어요. 12명이 살다 보니까 밥 한 끼를 먹으면 숙소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동생들은 형 배고파 먹을 거 없어 뭐 좀 사줘 이러는데 연습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. 맏형이고 순간 그 윤호 씨 방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통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500원짜리를 꺼내서 과자 하나 사줬어요. 멤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. 역시 형이 최고야. 형이 역시 리더야. 배고매지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면 사람이 친절을 봐도 용기가 예, 생기거든요. 라면도 사주고 그 돈으로 가서 순대국도 사주고 유로 씨 미안합니다.